내가 이 제품들을 과연 끝까지 썼을까? 놀리지 마세요.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일단 워워 진정하시고요. 저 오늘 영상 진짜 뭔가 자기 반성 영상? 그럼 이제는 작별해서 보내줘야 하는 템 중에 하나다. 근데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이때까지 이런 영상 한번 찍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완전 솔직한 얘기도 해보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접해보기도 하고 뭐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시딩 제품이라고 해서 테스트 제품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품들을 다 써보고 나서 전부 다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일부분만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좋아요 라고 소개를 하는 제품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궁금하지 않나요?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을 과연 끝까지 썼을까? 쓰지 않았다면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보다 솔직하게 이 제품이 더 좋았다 하는 새로운 제품들까지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친구들한테 맞지 않는 제품들을 나눠주게 되면서 제가 왜 맞지 않은지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내가 끝까지 쓰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야 너 이거를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처음은요 놀래지 마세요. 충격받지 마세요. 가장 최근까지도 제가 올리브영 꿀템 내돈내산으로 추천을 한 라보 H입니다. 제가 심지어 내돈내산으로 제발 한 번만 사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끝까지 쓰지 못한 템으로 얘기를 하다니 여러분 일단 워워 진정하시고요. 다 쓴 템이나 다 쓰지 못한 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두피 쿨링감이 느껴지는 샴푸를 둘 다 쓰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둘 다 머리카락이 뻑뻑해지고 건조해지고 머리를 빨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말리고 나면 머리카락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와 말도 못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얼마 전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미용사분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두피 쿨링 샴푸를 쓰고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셨냐고 그 쿨링 샴푸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쿨링 샴푸가 그 모발을 건조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저랑 그 뒤로는 이 쿨링 샴푸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쓰고 있고 다른 날에는 요 두피 강화 샴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니까 밸런스가 확실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영상에서 이 두피 쿨링을 너무 추천을 했지만 아차 싶은 마음에 이거는 뭔가 바로 잡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 두피 쿨링 샴푸를 엄청 추천을 했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쓰게 되면 약간 건조함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런 두피 강화 샴푸를 써주고 일반 샴푸를 써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런 두피 쿨링 샴푸를 써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저도 몰랐는데 미용사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도 바꿔주고 나니까 훨씬 더 이 두피 상태나 모발 상태가 좀 개선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몰랑이 분들도 그 쿨링 샴푸나 아니면 스케일링 샴푸를 매일같이 쓰고 있다면 조금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쿨링 샴푸만 쓰시는 건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진짜 뭔가 자기 반성 영상? 그래서 두피 쿨링 샴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거 진짜 시원하고 정말 좋거든요. 진짜 두피가 엄청 개운해지지만 매일같이 쓰기에는 조금 건조해질 수 있다라는 요 점만 한번 포인트 짚고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끝까지 쓰지 못한 템이 있습니다. 아임프롬의 비트 리프레쉬 패드랑 그리고 또 하나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예요. 아임프롬은 제가 테스트로 와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내장 집게도 있었고 패드 자체도 굉장히 면도 부들부들했었는데 에센스가 너무 똑똑 떨어지기도 했었고 찹토로도 나쁘지 않았고 닥토로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나쁘지 않다였지? 뭔가 끝까지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그 아드망 패드 개발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아드망 패드에 좀 더 빠져 있어가지고 얘를
진짜 끝까지 쓰진 못했거든요. 그래도 꽤 많이 쓰기는 했는데 영상에서 딱히 보여드리지는 않았던 제품이라서 제가 오늘 화장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쪼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끝까지 쓰지 못했던 제품 중에 하나로는 아임프롬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의외의 제품 중에 하나는 스킨푸드예요. 스킨푸드는 제가 영상에서 내돈내산으로도 소개를 했었고 심지어 스킨푸드 방송도 했었고 스킨푸드를 진짜 엄청 극찬을 했었고 이제는 TMI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끝까지 쓰지 않은 건 아니고 그때 개발 당시에 아드망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패드 면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에센스 함유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스킨푸드는 끝까지 쓰지 않고 에센스를 말려보려고 냅뒀었거든요. 시간이 지금 꽤 지나가지고 에센스를 오랜만에 함유 체크를 해봤는데 은근히 말라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센스가 꽤 마르지 않는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에센스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얘를 제가 심지어 닫아놨는데 어머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도 마르긴 마르네요. 제가 그리고 똑같은 함유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아드망도 마르긴 말랐거든요.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아드망도 마르긴 말랐는데 아드망은 조금 남아있는 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가지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냅뒀는데 에센스의 약간 차이를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헤어 제품 중에서 끝까지 쓰지 못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요. 달바의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프로틴 세럼 트리트먼트예요. 얘는 달바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고 개인적으로 제가 달바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달바의 선크림부터 달바의 멀티밤 그리고 달바의 세럼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 그리고 달바의 쿠션까지 엄청나게 달바 제품을 믿고 쓰는 아랑템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랑하는데요, 달바님. 근데요, 이거는요, 조금 아쉬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극손상용 전문 트리트먼트인데요. 저는 트리트먼트 쓸 때 뿌리는 트리트먼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썼을 때 조금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제품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단점이 너무 안개 분사라서요. 뿌리다 보면요 조금 지쳐요. 그래서 쓰다 보면 조금 답답한 마음에 끝까지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양이 많이 남아있다. 너무 고급스러운 안개 분사인 건 좋은데 조금 더 구멍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요 아쉬움 한 2.5% 정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욕실 안에 있지만 생각보다 손이 잘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품력이 나쁘냐? 아 그건 아니에요. 향은 진짜 좋고 얘 쓰면 부들부들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좀 답답해. 그래서 요 뚜껑이 좀 바뀌면 어떨까 하는 내 개인적인 의견 한 스푼 한번 넣어봅니다. 예전에 제가 아랑템으로 여러 번 소개하고 광고로도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 제품을 쓰고 피부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여드름이 거의 나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요즘에 안 쓰는 제품이 있어요. 짜잔! 아이소이의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무려 올영 꿀템이라고도 소개를 했었고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여드름이 거의 나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여드름이 안 나요, 여러분. 어머!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화장대 위에서 쓰다가 얘가 점점 한 칸, 두 칸, 세 칸 밀려나다가 얘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 밑에 아이카사 폴딩박스 맨 안에 구석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서 이거는 진짜 추억템으로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엔 항상 피부가 안 좋았었고 여드름도 많이 났었고 피부가 항상 붉었고 트러블도 많이 났었던 제 피부였었잖아요. 요즘에는 제 피부가 진짜 너무 좋고 진짜 최상이고 요즘 정말 끈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이소이를 영상에서 노출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내 피부를 구원한 템이었는데 이제는 작별 해서 보내줘야 하는 템 중에 하나다. 근데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다. 왜냐? 내 여드름을 정말 잘 이겨내게끔 도와줬었던 제품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넘버즈인 제품 중에서도 제가 잘 쓰는 템, 잘 안 쓰는 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짜자잔! 제가 작년 영상에서 요 SOS 응급진정 얼음 장팩을 엄청 영상에서 영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겨울 내내, 봄 내내 얘를 넣어놨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정리를 하다가 얘를 발견했어요? 근데 요즘 영상에서 가장 많이 노출을 하는 템은 뭘까요? 바로 얘죠.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 이 제품이 진짜 요즘 저의 페이보릿템이고 얘는 약간 처박템이 됐어요. 왜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응급진정 얼음장팩은 계절감을 많이 타는 팩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진짜 반짝 잘 쓰고 있지만 여름 외에는 가을, 겨울, 봄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은 느낌? 페이보릿템 중에서 넘버원을 꼽으라고 하면 넘버즈인의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 얘는 제가 진짜 내돈내산으로 한 3번, 4번 이상 샀다라고 진짜 완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얘는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뒤집어지게 좋거든요. 얘는 꼭 한번 써보세요. 아니 그냥 얘는 너무 잘해. 제가 진짜 이 제품 써보고 나서는 약간 좀 화가 났었어요. 아, 나 넘버즈인 짜증나. 너무 잘해. 얘네들 돈 벌 줄 아는 놈들 야, 릴렉스. 워워 진정. 아 진짜 얘 써보고 나서는 보통 마스크팩 쓰면 쿨링감이 느껴지거나 진정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얘는 써보고 나면 그 모공이 타이트닝 되는 그 느낌이 느껴지니까 아 짜증나. 좋아. 그 화한 느낌이 드는데 그 화한 느낌이 자극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공이 커서 느껴지는 그 화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함을 즐겨야 돼요. 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 참으면 그 모공이 작아지거든요. 이는 진짜 추천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쓴 템 쓰지 않은 템 막 영업했다가 안 쓴 템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요즘 피부가 완전 리즈 성수기다 보니까 이제 미백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미백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열심히 쓰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아이유팩 리얼 비타민C 21앰플이랑 23앰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21앰플을 쓰다가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23앰플을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구매를 해보고 둘 다 나쁘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피부에 효과가 나타나면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고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 싶으면 다른 제품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또 영상에서 엄청 몇 년째 꾸준히 소개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이죠. 넘버즈인 토너들. 제가 이 토너들을 엄청 소개를 많이 했는데 리뉴얼된 토너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영상에서 은근히 소개하지 않았던 토너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꾸준히 소개하지 않았던 토너는 넘버즈인의 찰가각질 토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각질에 진짜 예민해요. 스크럽이나 필링 이런 거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하 바하보다는 파하나 라하로 좀 유연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각질 토너 이거 진짜 잘 쓰긴 했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잘 맞았어요. 마몽드의 로즈 파하 리퀴드 마스크. 이게 조금 더 부들부들하게 내 피부에 잘 맞았다라고 하나? 근데 이거는 피부 바이 피부, 사람 바이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제가 넘버즈인은 이만큼 쓰다가 말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제 피부에는 이거 마몽드가 더 잘 맞았다라는 거. 최근에 리뉴얼된 제품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 이게 진짜 화장하기 전에 쓰면 진짜 부들부들하게 화장이 기똥차게 잘 먹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엄청 소개를 잘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리뉴얼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제가 이거를 빨리 돈 주고 사가지고 리뷰를 해봤는데 전에 있었던 제품은 온천수가 89%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고 특유의 꽃향이 들어가 있었고 약간의 미끌거림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온천수는 89%가 들어가 있는 건 동일해요. 근데 바하 성분은 뺐고 바하보다는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질을 조금 더 유연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바하 성분이 조금 예민하게 느껴졌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덜 자극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다른 점을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기존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쓰고 나면 약간 미끌거림이 오래 남았거든요? 약간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흡수시킬 때는 좀 찹찹찹찹 이렇게 좀 두드려주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넘버즈인의 리뉴얼된 제품을 썼을 때는 흡수되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는 거. 그리고 흡수되고 난 다음에 보습감도 확실히 더 좋아진 게 느껴져가지고 야, 좀 리뉴얼 잘했다. 그리고 그 특유의 꽃향이 없어져가지고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리뉴얼 하길 좀 잘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 것도 쓰고 있고 후 것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전 거는 이제 안 쓸 것 같고 확실히 리뉴얼된 제품 잘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제품들, 그리고 뭐 잘 쓴 제품, 잘 안 쓴 제품, 그리고 심지어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이제는 잘 안 쓴 제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봤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